32번 봅니다. Let me give you a piece of advice that might change your mind about. 그랬어요. Let me give you. 줘봅시다면. 내가 줄게요. 너한테 뭘 줘요? 자, let은 사역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왔죠. to가 빠졌죠. 그쵸? A piece of advice. 조언 한마디 해줍시다. 이런 얘기. 뭐에 대해서. 그, might. 어떤 조언이에요? That might. 자, might change가 동사죠? that은 뭐예요? 주격 관계대명사겠네. 그쵸? 어떤 조언입니까? 바꿀 수 있는 네 마인드, 너의 마인드, 마음을 뭐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조언 하나 해봅시다. 뭐 이런 얘기 되겠죠? 뭘까요? Being courageous. 자, courage한 뭐 용기 있는 뭐 이런 얘기거든요. Being 용감하라, 뭐 용감함, 뭐 이런 말이에요. Helping others는 뭐예요? 다른 사람 돕는 거죠. Making friends는 친구를 사귀는 거고. Recovering health, recover 하면은 회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을 회복하는 거고, encouraging patience, encourage 하면은 뭐 장려하다, 용기를 북돋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고취시키는 거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섯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지, 그치? 자, support that, 자, I suppose 상상해 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suppose 하면 가정하다예요. 뭐 데디아를 가정해 보자는 얘기야. Your doctor가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데디아라고 말한 거죠? You have 6 months to live. 너 6개월, 야, 앞으로 6개월 남으셨습니다. 뭐 이거예요. 그쵸? 6개월 남았다. To live. 살 날이 6개월이에요. 그리고 recommended. 자, 의사가 추천했어요. 뭐라고? That. 뭘 데디아를 추천한 거죠? You do everything you ever wanted to do. Do everything. 뭐든지 해라. 네가 원해, 하고 싶었던 건다 하라고 이렇게 권유했대요. 자, 여기서는 병렬구문이 나왔네요. 그쵸? Suppose. 자, 가정해봅시다. 한번 상상해봅시다. 이런 얘기라고 했죠. 그쵸? Your doctor가 말씀하셨고, Your doctor가 recommend 하셨어요. 그쵸? 6개월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추천했대요. 하고 싶은 건다 하라고. What would you do?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하시겠어요? 앞으로 6개월 남았다면은. 자, Have you always wanted to skydive? 자, 원하셨습니까? Skydiving 하는 거. Or climb cliffs? 절벽. 타기, 그쵸? 클리프가 절벽이에요. Or maybe live alone in the woods. 아마도 사는 거야, 혼자 어디 숲에서 in the woods. Wood는 나무죠. 나무의 복수부터는 나무들이 아니고 숲입니다. 숲. 숲에 사는 거예요. For a month, 한달 동안. But being afraid you may be harmed. 자, 이런 것들 하면 원했냐는 얘기지. 하지만 being afraid, 자, 두려운 거예요. You might be harmed. 그러니까 두려워하진 않았냐는 얘기예요. 혹시 be harmed니까 harm이 뭐 해를 입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다칠까봐 혹은 무슨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하고 싶은 건다 하라니까 스카이다이빙 혹은 절벽 등반 아니면 숲에 혼자 사는 거, 근데 그런 거 하다 다치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안 해봤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have you always have PP야, wanted, 그쵸? 그래 안 그래? 현재 완료. 그러니까 원해 봤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Have you been afraid? 이렇게 걸리는 병렬입니다. 무서워해 봤냐? 다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What difference? 어떤 차이가 있죠? 우리 make 어떤 차이가 벌어질 거냐는 얘기지. If you now attempted it,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시도해 본 거랑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남았을 때, 시한부 인생이 됐을 때 이런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하고 지금 스카이다이빙 해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쵸? 6개월 남았을 때는 스카이다이빙 해도 안 죽을 수 있고, 지금 하면은 위험해서 죽을 수 있고 그런 거야? 어차피 똑같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 가십니까? Attempt는 시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You'd almost certainly live through it, and it would enrich the time you had left. 자, 당신은 거의, 자, would다, would. 당신은 거의 살아요. 거의 확실히 삽니다. through it. 그걸 통해서 살수 있고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거 해도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it가 가리키는 말은 요런 스카이다이빙이나 절벽타기나 숲에 혼자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would enrich. 풍요롭게 할 거래. time you had left. 너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면은 안한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의 뭐 약간 마인드에 좋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쵸? 여기서 하고 싶은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많이 경험해봐라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wouldn't it be nice? 좋지 않습니까? To go out 나가서 saying 말해요. You had faced. 자, 네가 face는 얼굴이란 뜻도 있지만 직면하다, 뭐 맞닥뜨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해왔다고 all your fears. 그러니까 뭐
모든 그 공포를 다 경험해봤다고, 지금 맞닥뜨려봤다고 얘기하는 게 좋지 않아요? 야, 내가 이것도 해봤는데, 내가 사자랑도 싸워봤는데, 내가 뭐, 낙하산 없이 해봤는데, 뭐, 이런 것들, 좋지 않는 얘기야. What do you, why do you wait? 왜, 뭘 기다리십니까? 왜 기다리세요? Till 뭐할 때까지? You have a death sentence. 그러니까, 사형 선고예요. Death는 죽음이거든요. Sentence는 문장이라는 뜻이지만은, 뭐, 선고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 받을 때까지 왜 기다리냐, 이런 얘기. 뭘 망설이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6개월 남았어요. 그럼, 못 해본 거 해봐야지. 스카이다이빙이나 해보자. 슝! 하느니, 사형 선고 안 받을 때 해봐라. 이런 얘기잖아. 이해 가죠? If it is that, is that important to you? 그게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do it now 하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뭐에 대한 생각을 바꿔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참을성을 고취시키는 거, 건강 회복, 친구 사귀기 아니죠, 그렇죠? 다른 사람 돕는 거 아니에요. Being courageous, 용감함, 그렇죠? 용감함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줄 거란 얘기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 이런 얘기다, 그렇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